예, 중등 3년차 수업 중에서 새로 추가된 과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꽤 많이 추가됐어요. 둘, 넷, 여섯, 일곱 개 추가했습니다. 머신러닝이고, 명칭은 3B, 3C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3년차란 말이에요. ML은 머신러닝 과목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3은 3년차, 중등 3년차, 그리고 뒤에 있는 B는 머신러닝 관련해서 1년 번호입니다. 그래서 ML3A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것은 이전에 녹화한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시즌 1, S1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즌 1 해서 작년에 녹화한 머신러닝 수업들이고, 이번에 진행하는 것은 S2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 S2예요. 그래서 중급 3년차에서 다룰 머신러닝 관련되는 과목으로서 7개 과목이 더 추가된 겁니다. 교재는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중급 3년차에서 3B부터 3H까지 7개 과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링크, 사이트, 교재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 주소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픈 인트로 ORG라고 하는 곳이고, 이것은 저희가 상당히, 그러니까 통계학 관련해서 교재를 고르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픈 인트로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여기입니다. 오픈 인트로 ORG에서 보시면 교재가 세 권을 제시해요. 통계학 관련했습니다. 텍스트북 들어오시고 보시면 여기 오픈 인트로 스태티스틱스 제4판 있죠. 422페이지인데 페이지가 빡빡하기 때문에 실제 다른 책과 비교하자면 대략 600페이지 정도 분량의 교재입니다. 여기 첫 번째 교재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교재, 두 번째 교재, 세 번째 교재, 이렇게 세 개의 교재를 이용을 해서 통계학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진행 과정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중등급 3년차에서는 통계학을 많이 다뤄요. 통계학만 네 과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네 개 가지는 좀 전에 봤던 그 오픈 인트로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고, 요것은 저희 게시판에 별도로 책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네 권의 책을 가지고 통계학을 공부를 합니다. 오픈 인트로라고 하는 이곳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저희가 사실 꽤 많은 교재들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선정된 것이 요거예요. 오픈 인트로 레슨. 그래서 뭐 교재부터 하면은, 교재는 사이트 주소를 방문하시고, 그런 다음에 교재 비용은 자발적입니다. 그러니까 공짜로도 받을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책정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해서 받으시면 이런 교재 어디 갔나요? 이런 교재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 통계학 교재입니다. 첫 번째 오픈 인트로 스태티스틱스에서 책이 이렇게 페이지 쭉 나와 있죠. 첫 권이라서 422페이지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영문으로 되어 있고 머신러닝과도 상관이 당연히 있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고, 데이터들은 다 미국 기준으로서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 자체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책이라서 그래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문 교재를 이용을 합니다. 그것도 잠시 또 말씀 좀 드릴게요. 영문 교재인데,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는 거의 100% 영문 교재를 이용을 합니다. 그 이유가 좀 있어요. 캐시 캠퍼스는 영문 교재만 사용하는데, 그 이유가 왜냐니까, 시당 적 코딩이라든가, 혹은 이제 머신러닝이라든가, 혹은 블록체인이라든가, 요런 것들, 이러한 기술들은 영문으로 다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영문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코드 자체가 이미 영어잖아요. 코드 자체가 영어이고, 그리고 이 코드를 작성하는 다양한 어떤 참고 자료들이 다 영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 외에도 2-1, 그래서 사실 코드 자체가 is written in English죠. 두 번째는 books, 그래서 코딩 books 들입니다. 코딩 books are written in English.
두 가지 이유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문 교재만을 이용하는 그것도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언급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니까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머신러닝이라든가 코딩 라이브러리, 특히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만 생각하자면 요게 이게 begin return이라고 해야 되나요? return in English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잠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의 인공지능 판사, AI 판사를 만든다고 가정합시다. 인공지능 판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자연어 처리 시스템,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라고 합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 NLP, 자연어를 처리하는 기술 자체가 다 영어입니다. 그죠? NLP, 이게 English란 말이죠. 영문을 읽고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컴퓨터 시스템이 읽고 문장의 의미를 파악을 해내는 것이 NLP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하는 그런 한국어로 진행하는 한국의 AI 판사를 만들고 싶다. 근데 한국에서 사용할 한국의 AI 판사가 됩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사용할 적용할 한국에 적용할 인공지능 판사를 작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 프로그램, 이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잉글리시 기반, 영어로 사용되어진 법조문, 잉글리시 뭐 로우북이죠. 로우북스 혹은 OR 센텐스를 읽고 요것을 가지고 어떤 로직을 구성을 해내고 그런 다음에 어떤 판결, 재판, 그리고 자스티스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것을 한국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다시 한국으로 번역. 이런 알고리즘으로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한국에 적용할 인공지능 판사도 한국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법을 이용하고 뭐야? 한국법을 적용하고 적용한 한국용 AI 판사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판사는 영어 버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영문의 판사는 한국어를 모른단 말이에요. 얘는 한국어를 읽고 이해를 할 수 있는 판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읽고 한국법을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다시 하면은 한국법이죠. 뭐 형법, 상법 이런 것들을 일단 영어로 번역하고 이것을 읽고 어떤 추론을 할 수 있는 AI 엔진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AI 엔진. 그런 다음에 요것을 이용을 해서 또 한국어 번역 엔진 이용을 해서 다음에 한국인 사용자가 이용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인공지능 판사 한국용 인공지능 판사를 하더라도 한국어를 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그러니까 영어를 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코더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머들은 영어가 한국어만큼 익숙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에시 캠퍼스는 모든 교재가 다 영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미리 말씀을 또 한번 드렸습니다. 많이 논 김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를 수업을 할 텐데 요 통계학 수업을 지금 이제 진행을 하여 교재 네 권인데 요 교재 네 권을 우리가 여기 딸랑이 네 권이 나와 어디 있나요? 교재 여기죠. 요 네 권의 교재를 구성하기 위해서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요 네 권을 뽑기 위해서 지난 한 달 넘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책들 거의 뭐 30-40권의 책들을 다 뒤졌어요. 다 뒤지고 그것도 이미 강의 녹화도 여러 번 떠들었습니다. 사실 그랬는데 뭔가 다 결함이 있고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나마 가장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수백 종의 통계학 서적들 중에서 가장 우리 한국이나 한국인이나 앞으로 향후 세계 글로벌 규모에서 활동하게 될 프로그래머들에게 가장 적합한 책으로서 선정한 겁니다. 이 선정한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책 네 권만 딸랑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책 네 권을 우리 교재로 투입하기 위해서 투입된 에너지 그 많은 책들을 다 읽어보고 다 읽어본 건 아닙니다만 다 분석하고 또 읽은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다음에 이 책 네 권이 나온 겁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애먹었습니다. 어쨌거나 요 책 네 권을 통해서
이제 통계학 관련해서 공부를 진행을 합니다. 하고 그런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머신러닝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넣은 교재들이 여기 있는 대략 한 30권 정도의 교재들입니다. 그래서 중등 3년차부터 대학 3년차까지 지금 현재 픽싱된 거는 중급 3년차까지만 이 픽싱돼 있고 교재 중급 4년차 수업에서는 또 일단 잠정적이에요. 나중에 수업하면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책이 추가될 수도 있고 기존 들어와 있는 책들 중에서 빠져나갈 것도 없어질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진행을 수업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조정해서 대학 4년차까지 녹화 여기까지 녹화를 끝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추가를 드릴 딱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니까 처음에는 이제 머신러닝을 저희가 시즌 1을 만들었었잖아요. 시즌 1 강좌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시즌 1입니다. ML3A 이미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중급 4년차에도 들어와 보시면은 여기 버클리 대학 수업이라든가 스탠퍼드 대학 수업을 우리가 한국으로서 새로 만든 강의들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머신러닝을 가능하다면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만에 마스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을 구성하려고 했던 것이 원래 목표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1년 과정을 준비를 하려고 했더랬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 과정을 강의 녹화를 준비를 하면서 저하고 또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시나리오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작업을 하면서 요거는 결과적으로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1년 과정으로는 만들 방법이 없어요. 왜냐니까 지금 당장은 어떤 우리 예를 들어서 텐스플로우만 집중을 해서 텐스플로우라든가 케라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텐스플로우만 버전 2 집중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과정을 1년 과정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쓰는 방법, 그리고 파이썬 이용하는 방법. 이라든가 그리고 약간의 리니어 알지브라라든가 이런 걸 섞어서 요걸 이용해서 1년 과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요렇게 만들게 되면은 반드시 여기까지 못 간다는 거죠. 한국법을 적용한 한국용 인공지능 판사 혹은 뭐 판사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검사일 수도 있고 혹은 의사일 수도 있고 회계사일 수도 있고 뭐 변리사를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가려고 해서는 1년짜리 과정으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최소 6년 과정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만 6년 과정으로 만들어져서 구성된 게 여기 있는 이 교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6년 정도를 시간을 투입을 해서 공부를 해보겠다 라는 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안 건드리는 게 나아요. 이 분야는 저희가 지금 강의를 굉장히 많이 올렸잖아요. 종류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뭐 리액트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강의들을 쭉 올렸는데 이 다른 강의들은 그냥 그것만 한 1년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끝낼 수가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도 한두 달 하면 되고 하스켈도 한두 달, 러스트도 뭐 갭 프로그램을 하면 1년 정도 공부하면은 아주 러스트에 굉장히 익숙한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머신러닝 요 분야만큼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1년 과정으로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6년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통계학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과정은 ML3B이라고 하는 과목 인트로, 오픈 인트로죠. 오픈 인트로 스타티스트라고 하는 과정을 진행할 텐데 6년 앞으로 꽤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게 낫다는 것을 아무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투입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 과목이죠. ML3B 이 과목을 들어보시고 앞으로 내가 머신러닝을 공부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분야를 진로를 잡을 것인지 여러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강의 오픈 인트로스트 티스팅 하더라도 강좌 에피소드가 약 300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에피소드 수가 300개입니다. 에피소드 300개. 대략 이제 5분 단위예요. 5분 단위고
있는데 요것을 수업을 해서 요것이 어떤 통계학에 대해서 어떤 계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통계학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라면은 괜찮지만은 머신러닝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4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를 그냥 쭉쭉쭉쭉 읽어나가고 쭉쭉쭉쭉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무한정 길어지고 또 연습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연습 문제 굉장히 많은 것을 이거 다 풀고 나가려고 한다면 시간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연습 문제들도 중요한 거 한두 개만 하고 나머지들 보통 한 장이 끝날 때마다 연습 문제가 수십 개씩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만 하고 건너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번 연습 문제들을 쭉 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면서 수업을 따라오보시고 그리고 이번 수업을 수업 대상 자체는 청소년들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정도 수준 눈높이 수업을 진행을 해요. 이번 수업은 고교생 수비 눈높이에서 수업 진행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교재 자체가 영어 교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따라올 수가 없는 종류의 수업이 될 거예요. 자, 어쨌거나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길었는데 오픈 인터스트 텍스트라는 수업을 통해서 이제 시즌 2예요. 머신러닝, 새로운 머신러닝, 이전에 공부했던 머신러닝 과목들을 기초로 해서 또 다른 머신러닝을 한번 또 쭉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에 대해서 짧게 도대체 머신러닝이 뭔가 내가 이 분야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알고 싶다고 하신다면 중등 2년차에 보시도 머신러닝 입문 있죠. 요것도 그 중학생 눈높이에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S1 시즌 1입니다. 요 수업이라든가 중급 3년차에 요 머신러닝 입문 있죠. 요 수업을 봤던가 요거 좀 적어놔야 되겠네. ML2A 이죠. 그러니까 요거나 혹은 중급 4년차에 있는 요 수업들 있죠. 요거나 혹은 또 하나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중급 4년차 여기 요 수업들 먼저 들어보시면은 그러면 내가 머신러닝을 내 진로로 잡을 수 있겠다 없겠다 를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진행하는 요 수업들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수업들도 이미 공부를 하고 있다 시즌 1으로 되어 있는 네 개의 과목이죠. 요 네 개 과목도 공부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여기서 설명했던 내용들은 여기 새로운 시즌 2에서는 설명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너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하셔야 된다는 거 그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공부를 한번 해서 제대로 해서 여러분들 손으로 스스로 이런 판사도 만들어보고 검사도 만들고 의사나 다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 제가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19년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지금이 2019년이에요. 2019년 9월 21일인데 이 시점으로 봤을 때 지금 뉴스의 가장 큰 보도 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도는 조국이라고 하는 장관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보는 분들이 나중에 2년 뒤, 3년 뒤 혹은 뭐 5년 뒤에도 볼 수가 있으니까 이분이 장관으로 취임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검찰개혁 이 가장 큰 화두예요. 근데 이 정치적인 얘기인데 갑자기 왜 정치적인 얘기를 꺼내느냐 하니까 우리가 프로그래머이고 우리 개발자들이잖아요. 우리 개발자는 결국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 수사의 이슈는 뭐냐 하니까 크게 2019년 9월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딸이 있어요. 조국 장관의 딸의 어떤 봉사 표창장이 장의 위조 여부 그리고 이 조국 장관의 가족들이 펀드에 투자했는데 펀드 투자의 불법성 여부 그리고 조국 장관 본인이죠. 장관 본인의 어떤 공무원의 어떤 자본 투자에 대한 규정 위반 여부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를 밝히기 위해서 현재
꽤 많은, 그러니까 수십 명의 검찰 인력이 두 달 넘게, 그러니까 60일이죠. 60일가량 지금 수사에 투입돼 있습니다. 검찰 인력이라고 한다면 검사도 있고 검찰 수사관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뭘 생각해 보셨느냐 하니까, 공사 표창장의 위조 여부, 그러니까 직인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건데, 직인의 진위를 판명하는 건데, 직인은 도장입니다. 결국 도장의 진위 여부인데, 요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머신러닝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을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하는 학습자의 관점에서 요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도장의 진위 여부를 판명하는 것, 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만약에 이 도장을 쓰지 않고 디지털 시그너처를 썼다고 한다면, 디지털 시그너처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미 공부했었죠. 뭐 프라이빗과 파블릭키, 프라이빗키, 파블릭키, 그리고 이거 다시 말하면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의 유일한 장점, 뭐 블록체인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장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데이터의 진위 여부를, 데이터의 진위 여부를 그러니까 번복 불가능하게 결정하는 겁니다. 불가능하게 결정. 요거예요. 이게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의 비트코인 거래라든가 비트코인 기반, 그러니까 암호화폐만 위조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 자체도, 거래 기록도 위조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은, 말이 나온 김에 또 좀 말씀드릴게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 좀 말이 많아졌네요.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not only, 이죠? not only can be forged, but also입니다. Also transactions using it. 무슨 말이냐니까, 비트코인 자체도 위조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도 위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앞에 있는 요거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블록체인에 사용되었던 이러한 기술들이 이 사회 전반에 적용되었다면, 그렇다면 봉사표창장을 할 때도 직인을 찍을 것이 아니라 총장의 디지털 시그너처가 들어갔을 거고, 그리고 동양대학 총장의 디지털 시그너처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 표창장은 위변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발급해놓고 발급 안 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발급받고도 안, 발급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기록이라는 것은 잊지 않은 사실을, 잊지 않은 사실을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있은 사실을, 있었던 사실을 없었다고 그 주장하는 것, 주장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피의 사실이게 되고, 요거는 있었던 사실 없어 주장하는 것은 어떤 동양대학의 총장이죠. 동양대 총장의 주장, 피의자의 주장, 이 두 가지 주장이죠. 서로 상반된 주장. 이 두 가지 주장이 다 불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봉사표창장의 위조 여부가,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10년 전이죠. 10년 전부터 어떤 디지털 시그널스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이 적용됐다면 이런 것이 이슈가 될 수가 없고, 따라서 검찰 수사가 필요하지 않죠. 두 번째는 펀드 투자의 불법성 여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이, 여러분 공부를 하셨으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래가 발생하는 전제 조건, 그죠? 그래, 거래 불법적 거래가 진행될 수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그죠? 합법적 거래가 진행 안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없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적 거래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지금 현재 보면 피의자, 검찰의 피의죠. 검찰의 수사 내용이고,
합법적 거래가 진행 안 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런 요거예요. 요거. 근데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합법적 거래가 진행 안 될 수가 없다.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 계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된다. 전제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 말이잖아요. 요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앞에는 요겁니다. 무슨 말이지 하니까 불법적 거래가 진행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요게 뒤에 있는 요 항목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돼야 될 텐데. 요것도 마찬가지 1이고 요 두 번째인데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아니라 요겁니다. 요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있었던 사실을 없었다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블록체인.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는 우리가 되게 요걸 생각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요겁니다. 불법적인 거래는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모든 펀드 투자는 합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니까 불법적인 투자는 시당초 거래 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블록체인 기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관 본인의 공무원 규정 위반 여부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해드라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처음부터 우리가 10년 전에 만약에 10년 전에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시스템을 구성했다고 한다면 지금의 검찰이 하고 있는 이런 기능들이 역할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뭐 실러닝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는 거죠. 사람이 이것을 다 관리를 하느냐는 거죠. 아니에요. 사람이 이 블록체인 기반의 전반 인프라, 사회 전체,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5천만 인구가 매일같이 수십 건의 별의별 어떤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봉사활동을 했는지 안 했느냐, 봉사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여기 다 기록이 되는 거죠. 이 기록은 위변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죠? 그렇다면 누가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모니터링 할 것인가, 모니터링해서 불법적인 거래는 시당초 차단을 하고 합법적인 거래는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죠? 그러한 기능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머신러닝으로서 우리 작성할 코드가 할 역할이 바로 그 점입니다.